여러분 처음이죠? 다가오는 연말 파티를 미리 준비하는 의미로 저만의 미니 패션쇼를 준비했어요. 여기 행거에 예쁜 옷들 보이시나요? 이렇게 예쁜 옷들이 가득해서 정말 행복하네요. 인미샤에서 홀리데이 룩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제가 다 가져왔거든요. 지금부터 직접 입으면서 보여드릴게요. 이 패딩 기억하세요? 사실 홀리데이 룩에 패딩이 어울릴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패딩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. 보통 패딩은 부해 보이는 디자인이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귀엽고 허리 라인도 들어가서 좀 여성스러움도 보일 수 있는 그런 패딩인 것 같아요. 화보에서도 이걸 입었었는데 지금 한번 직접 입어보겠습니다. 짠! 이 패딩 귀엽죠? 이게 후드 안쪽이랑 소매 쪽에는 에코퍼 장식이 있어서 손목을 이렇게 살짝 걷으면 굉장히 귀엽게 연출할 수 있어요. 허리 라인에도 벨트가 있으니까 패딩인데도 날씬해 보이죠. 그리고 길이감도 종아리 중간보다 살짝 위로 올라오니까 딱 적당한 길이인 것 같아요. 아무리 파티룩을 입더라도 날씨가 추우면 무리해서 코트를 입지 마시고요. 이런 패딩 입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패딩과 같은 디자인의 블랙 컬러도 있어요.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을 거예요. 컬러가 너무 예쁘죠? 제가 좋아하는 컬러인데요. 요즘 연보라색을 참 좋아하거든요.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제가 인미샤랑 같이 만든 패딩도 연보라색이었던 거 기억하시죠? 전에 코코아색으로 똑같은 코트를 입고 화보를 찍었었는데 코코아색이 완판됐다고 들었습니다. 그 코트의 다른 컬러 버전입니다. 제가 입어볼게요. 예쁘죠? 이 코트는 특히 허리 라인이 예뻐요. 벨트로 허리를 딱 묶으면 아래가 예쁘게 벌어지면서 원피스 느낌이 나요. 그리고 이 옷의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이 카라예요. 와이드해서 얼굴에 확 집중이 되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목 부분까지 다 채워서 입으면 목도리도 따로 필요 없고 따뜻하고 귀엽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베이직한 기본 코트예요. 전체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홀리데이 룩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입을 수 있습니다. 이 코트는 네이비랑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저는 그레이 컬러를 입었어요. 여기 소매 부분에 볼륨감이 들어간 디자인이 포인트인데요. 이렇게 손목으로 내려오면서 소매가 점점 얇아지는 라인이라 여성스럽습니다. 작은 포인트 같아도 이렇게 디테일만으로도 느낌이 확 달라지죠? Yeah. 이너를 좀 화려하게 입으시면 이렇게 아우터는 좀 베이직한 걸 입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. 셀프로 꾸며본 미니 홀리데이 룩 패션쇼 어땠어요? 저는 옷만 입었을 뿐인데 벌써부터 설레이네요. 내일 당장 파티에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인데요. 오늘 제가 소개한 홀리데이 룩들로 모두들 행복한 연말 파티 준비하시길 바래요. 안녕! 짠! 이거 먼저 열어볼까요? 짜잔!